김세윤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요. 그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떤 일이 있었나 같이 보러 갈까요? 출발! 5월 5일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우리 가족과 아빠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캠핑을 다녔어요. 동생들과 보물 찾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제기차기 대결도 했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앞에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건가? 슈팅 아이스크림! 슈팅 아이스크림! 이렇게 앞에 보여줘. 여기까요? 네. 여기까라고? 시작!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 엄마, 아빠, 어버이날을 위해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집 밖으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최예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최예슬 선생님은 예 예쁘시고 슬 슬기로우십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눈높이 선생님께 눈높이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더 예뻐요. 그리고 선생님은 예쁜 이름을 가지시고 마음도 고와요. 그리고 또 공부도 쉽게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엄마, 아빠, 선생님께 제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